Captain, today I'm talking about the romance of three kingdoms. Yeah, so called 삼국지. Yeah, yeah, 삼국지. Yeah, in China. Okay, let's take this video in Korean. 그래가지고 이제 유비가 이제 제일 많은 오해가 거진 줄 아는데 저처럼 빈민이 아니에요. 전 뭐 저처럼 뭐 그냥 저기 뭐 외주 좀 써가지고 뭐 아니 진짜 듣고 보니까 그렇네. 예. 아니 노식 스승이 노식이었고 예. 공손찬이랑 동문서학하는 사이였어요. 예. 공손찬도 어쨌든 당대 최고의 명문가였고 가난하긴 사실 공손찬이 때거든 유비보다. 공손찬보다요? 예. 공손찬도 유비보다? 그 공손찬이 더 어떻게 보면 빈털털이었어요. 그러니까 무장으로 출세해가지고 태수의 눈에 들어가지고 아... 예. 공손찬은 진짜 무시무시한 일화가 있어요. 그 태수가 죄를 지었나 누명을 썼나 모르겠는데 어디까지 유배를 당하냐면은 지금 광저우 있죠. 예. 저기 저 밑에 중국 최남단 거의 뭐 월남 당시는 이제 거의 월남 수준으로 봤는데 거기 유배형이 떨어졌거든요. 공손찬이 이제 자기의 주군이다 그래가지고 거기까지 수행을 가요. 예, 거기까지 수행을 갔다 따라갔어요. 물론 내려가다가 가다가 취소돼가지고 돌아와요. 예, 근데 그걸로 해가지고 전국의 찬사를 받게 돼요. 예, 스타급으로 또. 아 그러네 지금 보니까. 아 공손찬은 또 난 또 공손찬 같았던 게 공손찬이 그때 이제 자기 부모한테 물려받은 게 많은 건 아니고 네. 자기가 이제 무관으로서 공무를 세우면서 눈에 들어서 이렇게 올라간 사람. 네. 말 그대로 이제 자수성 간 사람이고. 그 아마 저 좀 기억이 좀 오락가락한다 했는데 태수의 지원을 많이 받은 거 틀림 없고요. 태수가 딸도 줬던가 뭐 그래요. 공손찬한테. 아. 네, 그거는 제가 좀 틀릴 수 있어요. 어쨌든 아니 뭐 눈에 들고 이제 좀 뭐 어쨌든 뭐 자 크게 될 사람 같이 보이니까. 네. 아 이제 공손찬한테 공손찬이 이렇게 활약도 하고 하니까 태수가 좋겠죠 나를. 그래가지고 이제 엄청 출세한데 유학도 태수가 보내줬어요. 그래서 그게 노식 인생이랑 예. 후원 받아가지고. 아, 그러면 스폰서죠. 후원 인생. 예. 지 혼자 큰 인물은 없어요. 지금은 보니까 어쨌든 유비가 확실한 거는 유비가 가난한 건 아니고 꽤 돈이 있었네요. 예. 아 일단 뭐 거기 이제 우리 당시로 치면은 이제 해외 유학 왜 안 갔어야지만 당시 중국보다 그치. 그 일대 문화적으로 학문적으로 더 나은 나라가 어디 있어요? 뭐 일본으로 갈 거야 조선으로 갈 거야 뭐. 아, 그때 조선이 아니구나 고조 한나라 끝나고 뭐 고구려로 갈 거야.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은 그 세계에서는 최고의 스승한테 노식 선생은 당대 뭐 그래도 꽤 당대 학자 학식이 명망있는 학자였나 보다. 예. 장군 나중에 이제 황건적 토벌할 때는 장군까지 올라가죠. 예. 그냥 문물을 경계한 낙양에서 공부했나 그럼? 나중에 뭐였나? 오천재였어요. 아마 맞는 것 같은데 아무튼 하여튼 큰 도시로 갔어요. 같은 노식 선생을 유비가 또 떠돌다가 만나는 장면이 나오잖아. 예. 스승님이 이제 뭐 편찮으신데 노식 선생을 만나러 왔다 그래가지고. 정사에는 이제 안타깝게 유비가 공부하는 거 거의 이제 놀러 다니는 걸로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막 그 뭐 의복을 뭐 화려하게 입고 뭐 그런 악기를 뭐 다루길 좋아하고 막 이제 놀러 다니고 이제 예 그 이제 그 주색 잡기에 전념했다라고 이제. 그 요거는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제 저 혼자 뭐 이게 공부한 건 아니고 요 국방 TV에 임용한 그 박사님인가요? 예, 고분 해설을 많이 참조를 했어요. 그 정말 재밌게 현대적으로 잘 풀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유비가 가난하지 않다는 거는 그 숙부 유원기의 후원 받아가지고 그 지금으로 치면은 해외 유학 간 거 보면은 그럼 답이 나오는데 돗자리 팔면서 좀 돈을 좀 벌었네 그래도 경제적으로. 그리고 못 살지 않았어요. 네, 워낙 이제 대립하던 세력들. 공손찬은 한족이죠? 예, 공손찬은 한족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제 거기 이제 한족으로서 정체성이 좀 의심되는 군웅이 있다면 누구 있냐면은 동탁하고 여포예요. 동탁은 뭐 어떻게 북방으로? 얘들 지역은 어디냐면 그때로는 병주인데 현재는 내몽고예요. 아 출신이? 예. 그럼 뭐 한족이 아니면 이게 없겠고요. 예. 아. 그 무력과 그 어떤 강인한 체력은 이미 한족의 씨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때 그 다음에 이제 거기 한족으로 보기 힘든 사람이 이제 서량태수 마등 같은 경우는 이제 마초 아버지죠. 마초 집안 한족입니까? 아니요, 마등이 마등 아버지가 강종 여자한테서 마등을 얻었다라고. 그건 아예 그거는 아예 소수민족이죠. 아예 완전 소수민족 혼혈이죠. 그러면 되게 이제 재밌는 케이스가 조조 모사 가후인데 가후 고향이 어딘지 아십니까? 쫙 더 올라가요. 서량도 더 올라가요. 그럼 걔도 완전히 그 저기 이민족이네요. 그 서량인 거 맞는 것 같아요. 서량 지금의 서량인가? 동왕이에요. 또저저저 두낭이. 실크로드. 아, 그럼 걔는 저기 중앙아시아 출신 로봇도 있겠다. 그렇죠. 한쪽 인지 아닌지도 몰라. 카잔이나 그쪽 출신 되겠네. 예. 진짜 미국. 아니 고향이 동왕이. 놀랍죠. 가우. 예. 가후는 천재 모사예요. 예전에 도적들이 서량에서 뭐 이렇게 들끓어가지고 이제 인질로 다 생포됐거든요. 가후 생포돼가지고 죽을 지경이 됐는데, 이 기질발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가후가 이게 아마 정사에 나온 거고 연희는 없어요. 내 시체를 잘 보관해야 된다. 뭔 소리 하냐? 지금 아 내가 무슨 저기 태수하고 친척인데, 너네 내 시체를 잘 보관하면은 돈을 많이 줄 거야. 그래가지고 뭐 뭐야 이 새끼 빽 있는 새끼네. 그래서 풀려나. 아, 예, 네, 그 신참 순진한 시절이 그런 불화에도 넘어가고 이제 사람들. 예. 그 정사에 나오는 가후 최대 활약은 조조하고 장수가 싸웠을 때. 장수는 이제 장수 계보트게 되면 동탁의 4대 장군 이각곽사 장제 본조가 있는데 이 중에 장제 조카가 장수예요. 장제가 죽고 장수가 이제 6표의 한 구역을 맡아 다스렸는데, 조조가 6표를 치는 과정에서 일대 격전을 벌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된 밥에 이제 뭐 조조가 여러 가지 실책을 해가지고 이제 그 장수가 가후 예 가후 나오죠 형님. 가후 둔화 예 둔화 맞아 서영놈이 동왕 고향이 동왕인 거는 그 임용환 박사님 그 강의 보고 처음 알았어요. 네, 그 전에 몰랐어요. 서량 쪽이란 얘기는 들었거든요. 상학교에서. 그리고 공손찬 선생은 어디가 출신이 어디 차요? 공손찬 선생 아마 북평 베이징 그쪽인 것 같은데. 쪽도 이제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죠? 예. 당시 보면 완전 좀 올려치면 지금 저 뭐야 그 두만강 쪽에 사는 애들 비슷한 애들. 예. 유비는 이제 그쪽 대주죠. 대주 탁현 무상촌. 예. 산동 아니야 유빈은. 예. 공손찬. 공손찬. 현지 진짜 인물이었으니까 공손찬. 예. 공손찬. 서자였구나. 대대로 봉급 2천석을 받던 태수급의 지위를 가진 고관의 아들이었대요. 엄마 어머니가 서자네 서자. 그러니까. 아 그거 완전 가난했던 거 아니네? 근데 서자다 보니까 아무튼 뭐 좀 지원들 좀 많이 못 받았다. 처음에 시작했던 것 같은데. 직위는 예. 공문서를 뺏겨 쓰는 관리, 예. 비서 역할. 예. 그러니까 싸움도 잘하고 글도 알았던 사람이 뭐 그렇게 나오더라고. 업무 수행 능력이 탁월했다네요. 네. 태수의 사무를 단 한 차례 보고만으로 파악할 수 있을 만큼 항상 논리 정리했고 정말 보고서를 잘 썼대요. 네, 고향으로 둘 데 있으니까. 잠시만요. 저도 한번 쳐다볼게요.
유주, 요서군, 영지현 사람? 아, 뭐 북경 근처는 아, 맞습니다. 네, 중앙일보 탕산시라네 지금으로. 예. 탕산시. 아, 이제 저기 어디냐면은 저기 보자 위치 나오네. 최난시인데. 예. 자, 아, 북경 외곽 쪽입니다. 예. 북경 외곽 여기. 여기. 북경 근처예요. 유 유주 일대가 다 북경 근처거든요. 북경 일대. 요녕은 랴오닝이잖아요. 요녕성이면은 요동 쪽일 텐데요. 북쪽 사람이네. 북쪽 사람이네요. 예. 원소는 어디 출신이죠? 원소는 기주 출신? 예. 원소 보자. 기주면 지금 허베이성? 네. 연암군 여양현. 연암군 여양현. 연암군. 연암군이 어디지? 연암. 연암이요? 연 중국 옛 군 이름인데 잠깐만요. 예. 그러면 연암이면은 아 그쪽인가? 거기 저기 예주. 연암 맞네요. 아, 하남이구나. 하남. 제가 틀렸습니다. 하남성입니다. 예주. 하북성이 아니네. 현재 안후이성. 안후이 여기네. 와. 안후이. 서주 옆에 예주에 해당되겠네요. 예. 안후이. 가지고 원수를 본거지게 됐죠. 이제 원수를. 원술이 사실상 원씨 집안의 적자고 이제 예, 종실에 해당하는 이제. 아 원소가 종실로 입양된 건 맞아요. 근데 이제 입양하고 원래 출신이 이제 서자니까 그 뭐 이제 적실로 안 봤죠 사람들이. 유비가 조저우. 조저우가 탁주입니다. 조어가 탁이란 뜻입니다. 베이징 쪽이네요 이 새끼. 예. 유비가 지금. 아 비슷하네요 그냥. 이쪽이요. 네. 아, 목중놈이네 다들. 네. 광우장비도 다 그쪽이잖아요. 아예 장비는 이제 연나라 태생이라고 주장을 했고, 관우는 하동 해량현으로 나오는데. 북경에다 서는 이쪽은 유비 장비는 그쪽 북경 건가 이고